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비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예, 정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원로 등을 모두 모아서 보수 대연합 빅텐트를 만들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훈석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하루만인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 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두 야당 지도부의 신속한 사퇴로 보수 야권에선 벌써부터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과 신진 보수 세력이 주도해 대대적으로 야권을 재편하는 빅텐트론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보수 재편을 힘있게 밀어붙일 인물과 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당장의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의원 성향에 따라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두 당은 오늘 각각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일찌감치 전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